자, 다음 부분, 로봇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샴푸가 힌두어에서 온 영어 입장의 외래어라는 거 봤고요. 그다음에 로봇도 영어 입장의 외래어인데, 뭐쭉 학습해서 알겠지만, 체코 단어죠. 체코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the word robot comes from the play RUR, which was written in 1920 by a Czech writer, Karel 케팩인가요? 오케이. 그래서 그 단어 robot은 여기 이탤릭체로 되어 있는 게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죠. 기울어진 글꼴을 이탤릭체라고 하죠. robot이라는 단어는 comes from the play RUR. RUR이라는 연극으로부터 왔고, which was written. 그리고 쓰여졌다. and it 대신 왔죠. and it이죠. and it 대신 오는 게 아니라 and it으로 바꿔 쓸수 있죠. The play RUR and the play RUR was written. 쓰여졌다. 시제 과거. 1920년에 뭐 전치사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연도니까 전치사 in 1920. 그다음에 작가 연극을 쓴 작가 체코의 작가 크라크 팩에 의해서 쓰여졌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이거 계속되는 겁니다. and 이시고 that 안 되고 쉼표 있으니까 계속적이다 이런 거. and it was written 쓰여졌던 거 과거니까 수동태. 오케이. 그다음에 in the play 그 영국에서 robots are machines that look like humans. 그래서 영국 속에서는 로봇들은 기계인데 멋같이 보이는 인간처럼 보이는 그런 기계이다. 자, 이번에 이제 영국 속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시제가 뭐가 됐습니까? 이렇게 현재 시제가 된 점, 여기도 현재 시제. 어떤 영화나 영극 소개하는 거 이런 것들 할때 시제를 현재를 써야만 합니다. 영국 속에서 robots are machines. 시제 현재. They look like humans. 인간처럼 보이는. 그리고 또 이제 뭐 요거 관계사인데 이번엔 계속적이 아니니까 that도 되고 그다음에 선행사 machines니까 which도 가능하겠다. 생략은 안 되겠다.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동사가 나왔는데 선행사가 machines라는 복수이니까 복수랑 어울리는 여기에 뭐 looks라든지 뭐 시제 또 looked 이런 것만 되고요. 그다음에 뭐뭐처럼 보이다 할때 look like고 바꿔 쓸수 있는 건 resemble이죠. resemble, resemble humans. 그래서 in the play, robots are machines that resemble humans. 인간을 닮은 그러한 기계들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robots are designed to work for humans and they죠. they 생략이죠. and they are produced in a factory. 그래서 로봇들은 설계되어진다. 계속해서 시제, 현재 시제입니다. 연극 속의 내용 소개, 연극이나 영화 속 내용 소개. Robots are designed to work for humans. 인간을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디자인되어지고, 그래서 뭐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니까 이 경우에만 특권이 in order나 또는 so에드를 쓸수 있죠. Robots are designed to work in order to work for humans and robots are produced. 오케이. 그래서 produce 하면 생산하다인데 로봇들이 주어이니까 로봇들이 생산되어진다는 표현이죠. In a factory, 공장에서 생산된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봇의 개념이 벌써 이때 완성됐죠. Robots are designed, 수동태. 수동태고 복수 주어고 시제 현재니까 비동사 are. They are designed and they are produced. 오케이. 그래서 robots are designed, so 의도 설계되어진다 to work for humans and they are produced, 생산되어진다. 뭐 produce 대신에 are made 해도 되겠죠. They are made in a factory. 아, 지금까지 여기 해놓고 이제 단락 바꿈이 있죠. 엔터키 쳐서 엔터키를 쳐서 단락이 바뀌었으니까 조금 다른 얘기 할 건가 봐요 지금부터. It is interesting that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didn't come from Karel Capek himself. 오케이, 이거의 주요 문법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롭다. 해석하지 않죠.
그래서 그뭐 로봇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겠다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크라케 팩그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러니까 지금 봐도 흥미로우니까 시제 현재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한 생각이 크라케 팩 힘셀프로부터 오지 않았던 건 과거 사실이니까 과거 시제 시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that 진주어 되시고 생략할 수 없다. 예, 그래서 단어 로봇을 사용하겠다는 아이디어 좀 길죠? The meaning of 뭐 이런 식으로 앞에도 좀긴거 있었잖아요, 그쵸?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처럼 샴푸라는 단어의 의미, The meaning of the word shampoo처럼 여기도 마찬가지 로봇이라는 단어를 쓰겠다는 생각 여기서부터까지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이런 거는 입이 익히는 겁니다.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안만 길어봤자 it didn't come 주어가 the idea로 축약될 수 있으니까 핵심적인 문장 전체의 that 뒤에 주어는 the idea didn't come from. 그 다음에 himself는 강조적이기 때문에 뭐할수 있다? 생략할 수 있습니다. Carol himself까지만 해도 되겠, 아니, Carol Capac까지만 해도 되겠습니다.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didn't come from Carol Capac. 강조적이라서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거 it은 가주어기 때문에 뭐 that is interesting 같은 건안 됩니다. It is interesting. 그 다음에 것 만드는 that 생략 불가. 오케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he originally 카라케팩 대신 왔고요. 카라케팩 오리지널 원래는 이란 뜻으로 쓰였죠. 원래 어찌시 써야 된다는 거. 동사를 꾸며줘야 되니까 아까 전에 시작할 때 했었죠. 오리진이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오리지널이 들어갈 자리인지, 오리지널리가 들어갈 자리인지, 오리지네이트가 들어갈 자리인지. 여기는 콜드라는 동사를 꾸며줘야 되고 의미적으로 원래는 이런 뜻이니까 originally called 원래 불렀다. 그다음에 사용된 구조는 call ab인데 여기에 이제 꾸며주는 말이 좀 있어요. a 자리에 the machine in his play가 a 자리에 있고요. 그의 연극 속에 등장한 기계들. 그다음에 lavori from the Latin word for work가 b. 그래서 이제 이 수식어들 빼면 He originally called the machines labori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5형식 문장이고요. A를 B라고 부르다죠. 그래서 그 원래 그의 영화 속, 아니 그의 연극 속에 등장한 기계들을 불렀다. 뭐라고? labori라고 불렀는데 labori란 단어는 Latin word for work. 라틴어 중에 노동을 의미하는 단어인 labori로부터 나왔고 그 labori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연극 속에는 로봇이란 단어가 안 나온다는 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연극 속에 로봇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라보리가 나옵니다. 라보리. 뭐 라보리 같은 경우에 영어로 들어와서 레이버가 되죠. 레이버 이렇게 하면 노동이라는 영어 단어가 됩니다. 뭐 영국식 스펠링은 이렇고요. 미국식 스펠링은 레이버 이렇게 하면 이것도 노동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노동을 의미하는 라틴어 라보리로부터 왔는데 라보리라고 기계들을 불렀다. 자, 그런 다음에 however 나옵니다. however, but 저 이런 것들 뭐 이게 뭐이 however 대신 쓸수 있는 거 but이라든지 뭐 while 같은 경우에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뜻도 있고요. 또 yet 같은 것도 있어요. yet 같은 경우에 not yet은 아직 아니다. yet 하면 벌써이지만 그러나 라는 뜻도 있습니다. Okay. However, his brother suggested Roboti. 그의 뭐 캐럴캐팩의 남자 형제가 제안했다. 로보티를 제안했고 그 다음에 and Roboti means slave workers in Czech. 체코로 노예 노동자를 의미하는 로보티라는 단어를 제안했다. 있습니까? 로보틱.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뭐 처음 썼는 게저 영국에서 나중에 이제 영국을 고쳤으면서 라보리 대신에 로보티라는 단어를 넣었을 수 있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care pack liked the idea. 또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ic겠죠.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ic. 로보티라는 단어를 쓰겠다는 생각이 마음에 들었고. 자, liked가 1번 동사죠. care pack이 주어고요. 여기도 또 care pack he가 생겼됐으니까 he liked and he decided 이렇게 가는 겁니다. decide가 왜이 형태가 되어야 되는지 liked가 대답을 해줄 수 있겠죠. Carl Capek liked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ic and Carl Capek decided to use the word robotic. 뭐, 뒤에는 로보티 뒤에 쓸수 있는 건 뭐가 있느냐면 이런 걸 넣을 수 있겠죠. Instead of 라보리. Instead of 로봇이 쓸 거는 라보리 됐습니까? 오케이. 캐럴 캐펙은 그 아이디어 오브 유징 더 워드 로보티가 마음에 들었고 and he decided to use word 로보티 instead of 라보리. 라보리 대신에 로보티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문법적으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로보티가 여기에서 문장 앞에 위치가 문장 전체를 잡아오느냐 아니면 선행사 로보티만 잡아오느냐 했을 때 로보티를 잡아왔으니까 그래서 위치 and 로보티 means 오케이. 그래서 로보티는 슬레이브 워커고요 라보리는 워크라는 거 라보리는 노동이고 로보티는 노예 노동자라는 뜻이라는 거 이거 서로 좀 어긋나게 연결시켜서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라보리는 체코어가 아니고 라틴 단어고요. 그 다음에 로보티는 라틴 단어가 아니고 체코의 언어라는 거, 체코 단어라는 거 주의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n the 1938, 1938년에 the play RUR was made into 뭐뭐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Science fiction show. On television in Britain. 됐습니까? 영국의, 맞죠. 영국. 아, 영국의 TV쇼에 저 과공상과학 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 뭐, 여기에 be made into하고 be made of하고 be made from하고 비교했었습니다. be made into 뒤에 뭐가 나온다? 결과물이 나온다 했습니다. be made into 뒤에 결과물. be made of나 be made from 뒤에는 재료가 온다 했었습니다. be made of나 be made from 뒤엔 재료. 지금 a science fiction show on television in Britain은 결과물이죠. 그러니까 예, 앞에 재료가 나오는 거죠. 뭐뭐가 뭐뭐로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표현. 오케이. 그래서 the play가 was 그러니까 전치사 into 주의해야 됩니다. 뭐뭐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할땐 be made into 뭐그 다음에 뭐 decide는 to도만 좋아한다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렇습니까?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해 보면요. 자 그래서 로봇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한다? 연극에서 유래하는데 그래서 1920년에 쓰였고 체코의 작가 카를 케펙이 만들었다. 됐습니까? 영국 속에서 로봇들은 are machines that look like humans. 인간처럼 보이 인간을 닮은 resemble humans and look like 한 머신들인데, 그래서 they are designed. 그것들이 설계된다, 고안된다 to work for humans. 인간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 And robots are produced in a factory. 공장에서 생산된다. 가지고 진주국은 흥미롭다. 그 로봇이란 단어를 쓰겠다는 생각이 didn't come from Carl Capek himself. 원작자 자신으로부터 나왔던 게 아니라 원작자 자신은 원래 machines in his play 그의 연극 속에 등장하는 기계들 A를 labor이라고 불렀는데 뭐로부터 온 단어인 from the Latin word for work 노동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labor이라고 불렀는데 그러나 However, 이 자리에 들어갈 만하죠. 이 자리에 뭐 들어간 이런 거. However, his brother suggested, 제안했다. 로보티를 제안했고, and robotic means slave workers in Czech. 체코어로 노예 노동자를 의미한다. Carl Capek liked the idea.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었고, and Carl Capek decided to use the word robotic. 로보티를 쓰기로 결정을 내렸고,
In 1938, 1938년도에 was made into a science fiction show. 어디에 나오는 on television in Britain, 영국의 TV에 나오는 TV쇼로 만들어지게 됐다. 드라마로 만들어지게 됐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클래스 카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로봇이고요. 자, 첫 문장은 그 단어 로봇은 뭐로부터 온다라는 문장이죠. 맞습니까? 로봇이라는 단어는 명극 알류알로부터 왔고 시제 현재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이거 한 단어로 하면 되겠죠. 1920년 언제 할때 전치사 못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쓰여졌던 거 과거고 수동태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 의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the word robot 이라고 시작했죠. The word robot comes from 시제 현재. The play. R-U-R.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은 과거에 쓰여졌다. Which was written이었죠. Which was written. 그 다음에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연도니까 in 1920. 그 다음에 영국을 쓴 행위자 전치사 by a check writer겠죠. By a check writer. 그렇게 back. 그러니까 여기에 시제 현재 쓰여졌던 거 과거 and is로 바꿔 쓸수 있고 여기에 이거 있으니까 that은 안 된다는 거 주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 단수의 시제 과거 어울리는 was. 오케이. 자, 그다음에 다음 내용은 뭐 영국 속에서 로봇이 뭐 인간을 위해 일하도록 디자인되고 공장에서 생산됐다는 내용 나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디에서 in the play에서 robots are these 수동태 현재 시제 여기에 시제가 현재 시제죠 시제 현재 robots are machines였습니다. robots are machines that look like humans 위치로 된다 이때는 그 다음에 선행사 복수고 시제 현재니까 동사 형태 여기 look이다 look like resemble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장 나오네요. 디자인되고 생산된다라는 문장. 오케이. 그래서 they are designed 뭐 하기 위해서 to work for humans and 나오고요. and they 생략하고요. and they are produced made in a factory 공장에서 제작되어진다. 로봇을 데리고 왔다는 거, 로봇, 여기에 로봇이 생겼됐으니까 여기에 are designed, are produced, 뭐뭐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work for humans. 그 다음에 어디에서니까, in a factory.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이 이거의 주요 부분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나옵니다. 흥미롭습니다. 그 단어 로봇을 사용해 갔다는 생각이 과거 시제에 오지 않았다. 카레케팩 그 자신으로부터 자 다음 문장 문법적으로 중요한 거 많았습니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 그 다음에 무슨적 용법에 뭐 무슨적 용법 강조적 용법에 제기대명사 생략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시제 현재니까 it is interesting으로 간단하게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없는 that 그 다음에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이죠.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이 암만 길어봤자 요거를 기준으로 is이 과거에 오지 않았다. Didn't come from이죠. 이번엔 didn't come from 카레팩 케팩 김셉 제 세계대명사 생략할 수 있니? 시제 과거니?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장은 그는 원래 불렀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원래라는 단어. 원래는 처음에는 이란 단어. 뭐, 부사 형태니. call ab인데, call ab 간단하게 할수 있는데, 근데 꾸미는 말이 계속 나왔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 그의 연극 속에 나오는 로봇들을 라틴어로부터 온 뭐라고 불렀다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불렀다. He originally called 무엇을
machines in his place죠. The machines in his place. 암만 길어봤자 A 취급했습니다. call A 자리에 좀긴게 나왔어요. The machines in his place를 뭐라고 불렀다? Labori라고 불렀죠. Labori의 출처 from the Latin word for work였습니다. From the Latin word for work. 노동을 의미하는 라틴어로부터 라보리라고 불렀다. 원래 불렀다. 무엇을 더 머신스 이니스 플레이를 그의 영웅 속에 등장한 기계들을 뭐라고 라보리 프롬 더 라틴 월드 포 워크 노동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라보리라고 불렀다. 내용 파악. 캐리케팩은 그의 연극 RUR 속에서 거기에 인간을 닮은 기계를 원래는 뭐라고 불렀다? 라보리라고 불렀는데 라보리는 라틴어고 노동을 의미한다는 거막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자, however 나올 차례죠. 중요한 접속 부사. however. 그래서 그의 동생이 뭐 했다? 제안했었다. 됐습니까? 제안했었다. 로보티를 제안했고, 그리고 그것은 요거 한 단어 처리하면 되는 거죠. 이거의 주요 문법. 그리고 그것은 의미한다. 자,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건 팩트죠. 팩트. 제안했던 거 과거, 의미하는 건 팩트.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however, his brother가 뭐 했다? suggested 했다. 무엇을? 로보티. 그 다음에 and it. means 시제 and it 대신에 which means 뭐 slave workers 어느 나라 말로 in Korean 아니고 in 체크 However, his brother suggested robati, which means slave workers in Czech.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마음에 들어 했었고 그리고 결정했었다. 마음에 들어 했었던 거 과거, 결정했던 거 과거. 엔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엔드로. 그래서 카라케팩 liked the idea and decided 뒤에 이 녀석은 to도밖에 안 되겠죠. to be used 안 돼, 이번엔. 그것도 조심해야 되겠네. The word Roboti.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 앞에는 사용되기 시작했다니까. Be also used였습니다. 수동태 해야 되니까 began to be also used. To be 하고 PP 형태로 왔었는데 이번엔 decided to use야. 칼을 캐팩이 사용하는 거야, 사용당하는 거야, 사용하는 거죠. 이 문장의 주어인 he와 use는 능동의 관계니까 이 자리에 decided to be used 있다고 꽤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decide는 to도만 좋아합니다. 앞에 began to be also used는 began being also used도 됐지만 이 자리에 있는 decide는 ing 형태 being이라든지 뭐 또는 뭐 using 이런 것들 전부 다안 되는 것들입니다. began to use the word robot를 사용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decided 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은 뭐냐? 뭐, 1920년에 있었던 일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 문장. 오케이. 아, 1920년이 아니고 1938년. 그래서 in 1938. 그 다음에 뭐뭐로 만들어지다 할때 수거 be made 다음에 전치사 주의하라 했죠. 그래서 the play was made 뭐였습니까? into a science fiction. 픽션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는 사이언스 픽션 온 텔레비전이죠. 픽션 쇼쇼 픽션 쇼온 텔레비전 인 브리티시아 인 브리튼이야 인 브리튼 인 코리아의 형태 와야 되겠죠. 이렇게 클래스 카드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시마학습 자료. 그래서 로봇입니다. The word robot 시제가 현재죠. comes죠. comes from the play 영국에서 왔죠. RUR이라는 play. 그 다음에 which and it fact니까 시제 means죠.
아니세요. 쓰여졌다. was네요. was written. 그다음에 언제니까 in 1920. 그다음에 행위자 by a check writer correct pack. 됐습니까? 깔끔하네요. 그다음에 in the play 로봇츠 시제 현재죠. are machines였죠. 그렇죠? 로봇 내용파 로봇은 뭐다? 기계들이다. 그다음에 기계는 기계인데 that look like humans 인간을 닮은 뭐, 이 자리는 계속적 공부 아니니까 that 되고 그다음에 주, 뒤에 동사 나오는 주격이니까 생략은 안될 거고 선행사 로 machines니까 위치 되고요. 아까는 대시 안 되죠. 위치밖에 안 되죠. 계속적 공부니까 그래서 위치와 and 로봇 and the play R-U-R was written 이렇게 가고요. 여기서는 머신즈가 주격, 머신즈가 선행사가 주격 관계되면서로 룩 들어갈 거니까 위치가 되신다는 거. 그 다음에 they are 그것들이 고안되어진다. They are designed 일하기 위하여 to work for humans and they가 생겼죠. They are don't have produced in a factory 공장에서 생산되어진다. 이것도 좀 이따 빈칸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얘는 가주어 진주어니까 it밖에 안 되고요. It is interesting 흥미롭다. That밖에 안 되고요. 다른 것다안 되죠. That the idea of using the word robot 시제 과거니까 오지 않았었다. Didn't come from Karl Capek himself와 강조적이니까 생략.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거밖에 안 되고 얘는 뭐다? 가주어다. 오케이. 그는 원래 불렀었다. He originally 시제 과거 불렀었다. Called the machines는 machines인데 어디에 나오는 in his play에 나오는 machines들을 불렀다. 뭐라고? 라보리라고 불렀죠. 라보리. 뭐로부터 온 라보리? From the Latin word for work. 노동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온 라보리라고 불렀었는데, however, 그러나, however, while, but, yet, his brother가 뭐 했다? suggested 했다. 로버티, 위치, 지금도 그런 의미니까 시제 현재 팩트니까 which means and it means 무슨 워커즈 slave workers in check으로 slave worker를 의미하는 Carl Capek liked 마음에 들어 했죠 the idea and he가 생략되고 he가 뭐 했다? 결단을 내렸죠? decided 시제 현재 decide는 to도만 좋아하죠 world 자, 이 부분도 좀 고쳐놔야 되겠죠? 좀 이따가 world 로보티였던 것 같네요 로봇이었나? 로보티였나? 됐습니까? 뭐 하여튼 확인하고 올까? 로봇이 맞네요. 제안했던 대로. 오케이. 그다음에 로봇의 마지막 부분. In 1938, a play.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was be made into a science fiction show. 어디에 나오는? On television in Britain. 코리아가 와야지 코리아 넘어가면 되겠죠. In Korean이 아니고 In Korea처럼 In Britain 영국에서 TV쇼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사이언스 픽션 쇼로 만들어지게 되었었다.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되겠네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